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평소보다 정갈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생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답답해요. 남자들은 원래 이런 건가요? 생리. 보통 남자들이 생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제보자가 보낸 사연입니다. 야, 너 대형순이야? 어, 왜? 얼마나 살쪘으면 대형순이야? 뭐래, 무식한 놈아. 살 좀 빼라.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장난친 거지? 뭐가 장난이야? 대가리 없는 소리 좀 작작해. 사연에 대가리 없는 소리라는 게 들어간 건가요, 혹시? 이 대화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맞춰보세요. 살쪘다고 놀린 게 잘못이 된 거예요. 여자? 왜? 여자한테 살쪘다고 그러면 그게 되지. 그렇지. 남자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형이 크면 생리대를 큰 걸 써야 되고. 아니야? 몸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문제. 등치가 작은 사람 똥 조금 싸고, 등치 큰 사람 똥 이만큼 싸고, 코끼리처럼 싸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너도 등치 작은데 똥은. 생리대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화이트, 위스퍼, 날개형, 온라인. 온라인 아세요? 온도 온라인 뭐 요 정도 알고 있죠. 종류 뭐 브랜드? 생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 이게 남사스럽네. 이렇게 낱개로 보는 건 또 처음이라서.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저희가? 좋은 느낌. 그 용도도 있을 수 있겠다. 밤에 배 아파가지고 잠 안 오실 때 쓰라고 이렇게. 말도 안 돼. 야, 이게 떨어지네? 어, 어떻게 붙인 줄 알았어요, 혹시? 이걸 살에다가 이렇게 붙인 줄 알았어요, 혹시? 붙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붙이는 거라고? 이게 만약에 팬티라고 하면 아~ 팬티에 이렇게 붙여.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내가 올 때야. 삘이 왔어. 뭔가 오겠다 할 때 딱 착용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맞고, 제가 이거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붙이고. 여자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똥을 잘 안 닦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고 냉이라고 하잖아요. 뭐요? 냉. 비속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병신아. 냉이나 끝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끝난 줄 알았는데 한 2, 3일 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알겠나요? 냉. 자, 이제 다음 거 볼게요. 되게 크다. 아까 거보다 훨씬 크다.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아니, 병신아. 뭐해? 뭐가? 아, 자기야. 그걸 왜 떼고 있어? 너 이걸 떼야지. 뭐해? 진짜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냥 딱 보면 몰라. 너 아니, 여기 이게 있잖아. 어, 알았어, 이렇게 떼 이제. 이거는 좀 푹 잘 때. 요거 날개가 무슨 용도인지 알아?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 붙이는 거겠지, 이렇게. 아니라고. 넌 팬티가 면적이 이만해?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접는 거야, 아. 팬티가. 그렇게 하면은 고정이 돼서 아. 이제 안 움직이니까. 오, 똑똑하다. 이렇게. 이거는 요거보다는 양이 많을 때겠죠? 당연히. 한 이제 거의 끝나기 직전쯤. 하긴 양이 뭐, 보통으로 나올 때. 보통으로 나올 때. 이거 생리대를 하루에 몇 개 정도 사용할 것 같아요? 두 개, 세 개. 무슨 말이? 생리는 참을 수 있다? X 없다. 왜 근데 팍 힘주면? 아니 똥도 참을 수 있잖아. 아, 똥 오줌이랑 이거 같은 그걸로 하면 안 된다고. 참으면 생리대가 왜 있어? 화장실에 가면 되지. 그렇구나. 다음. 와. 졸라 커요. 와. 와. 이거는 네. 밤에 잘 때. 야, 든든하다 이거. 야, 어? 아, 나 여태까지 진짜 몰랐던 게 날개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나는 이게 이걸 살에다 붙이는 건 줄 알고 날개로 이게 막아버리는 거지, 나올 구멍을. 나 진짜 진지하게 탕천한데 반짝거로 메꾸는 느낌으로 살 구멍이 없게 흡수가 아, 되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아, 와, 근데 진짜 짜증나겠네요. 그리고 냄새 나잖아. 그거를 신경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내가 들었어. 생리가 생리 자체의 냄새보다 생리대에 있는 성분이랑 생리 혈이랑 같이 섞여갖고 나는 냄새. 우리도 몰랐어요. 아니 그냥 일반 사람. 야야 벗겨봐 이 새끼. 이거 벗겨봐. 내가 볼 때 이 새끼 여자야. 하지마. 저 오빠 무서워. 생리 척척박사야. 한 일단 첫 만남은 커피 설탕 스틱. 이게 엄청 편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넣고 그래서 쏙 빼는 거지. 뺄 때 시원하겠다. 뺄 때 시원하겠지. 이거 왜 잘못된 말이야? 그때 시원한 생리대 갈 때 시원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가끔 대가리 없는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걸 하면 느끼는 거 아니냐고. 정말 대가리 없는 소리. 청결제라고 하죠. 여성 청결제. 질이 이제 매끈한 게 아니라 이제 주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생리혈들이 붙어있다가 나오는 게 이제 생리인데 끝까지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던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진짜 빡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이거 쓰는 거 아니야? 못 땄어 미친놈아. 이걸 못 땄어. 그래서 저거를 아 오케이 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질 내부에 삽입을 하고 이렇게 쭉 짜는 거래요. 이렇게 그러면 안에 있는 잔혈들이 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근데 요게 보니까 생리 전후만 하는 게 아니네. 성관계 전후에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병이 생겨서 입욕이 불가능한데 그럴 때도 지금 알았나요? 혹시? 근데 이게 약간 이것도 탐폰이랑 비슷하게 이게 어쨌든 질 내부로 들어가야 되나. 근데 아까 탐폰은 조금 그래도 솜 같은 느낌 들었는데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야. 아 딱딱하다 엄청. 조금 그럴 것 같아. 와 여자들 인생이 진짜 고달프네. 하여튼 저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리뷰를 해보니까 아, 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다른 세계를. 여자분들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태까지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알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 같아요. 어려워하셨고 앞으로 생리 가지고 남자들이 배 아픈데 뭐 그거 좀 참으면 되지 뭐 네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 그럴 필요는 절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결코 생리는 여성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아픔을 절대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 오늘의 배운 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